자, 5챕터의 학급 재판 한번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킬... 아, 할 게 없나? 스킬 뭐 얻은 게 있던가? 어? 있었누? 있었네? 있었네? 아, 맞아! 그 우리 그... 소니아 공략했었잖아. 설명. 아... 아하... 됐네! 됐어! 학급 재판 개성. 이게 진짜 마지막 맞아? 어라 부놈이 귀여운 동생아, 입을 꽉 다물고 어떻게 된 걸까나? 어른의 계단을 올라 달까지 닿았다던가 토끼니까. 체스터! 한번 더! 이건 어디냐? 이걸로 끝이자! 빌려 먹었구만 이거! 이제 그만둬주세요! 모노미 씨가 불쌍하잖아요! 그랬네, 모노미랑 놀고 있을 때가 아니니까 이미 재판은 시작됐고 말이지. 그럼 이번에 희생자인 모조를 위해 배신자를 밝혀내려고 한 코마이나군입니다만 대체 누가 그를 죽였을까요? 엄청 신경쓰여. 배신자를 밝혀내려고 한 그 녀석이 살해당했다는 건 역시 그 배신자가 범인이겠지. 그 녀석이 입막음을 위해 코바이다를 죽인 거야. 아니, 꼭 그렇다고 볼 순 없어. 어? 배신자를 감싸는 거냐? 우리들의 위기에도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 녀석이라고? 설마 네 녀석이 배신자는 아니겠지?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그럴 리가 없잖아! 그런 식으로 빨리 논의 시작해줬으면 좋겠네. 배신자, 그 녀석이 코마이다를 죽인 범인, 이 안에 있는 거겠지? 그건 동일 인물인 걸까? 그게 아니면... 아... 뭘까요? 범인의 깃발, 고민 고문했기 때문이다. 숨긴 장소? 장소에 관련된 게 뭐가 없는데? 그러니까 처음 폭탄을 발견한. 어? 이렇게 끝이구나? 오문. 오문. 전시상선 정말 고문 때문인 걸까? 응? 아까 고문, 그 아까 그 고문 당한 흔적이 뭐? 줄리상처. 그래, 덕트 테이프 고문을 하는 동안에는 얼굴에 피가 안 튀었단 말이지. 아 고문을... 근데 덕트 테이프로 막아놓고 뭐 말하라고 고문하면 얘 아무 그러니까. 말도 못하지 않나? 그게 말이 안 되는데. 그건갑네. 여기서 얘가 아까 고문을 뭐 어쩌고저쩌고 이거군.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하지만 코마이다의 입은 덕트 테이프로 막혀서 소리를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뭔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고문을 했다면 그런 식으로 입을 막거나 하진 않았을 거야. 응? 바로? 안 와. 아이 발론 힘들어 보였는데. 아니 난 알아챘다고. 그건 트랩이야. 트랩? 넌 트랩에 걸린 거라고. 문에 희나 탓장. 문에? 그 카드 다시 덮어놓으면 안 돼? 테이프가 또 있는데. 테이프 두 번? 오일 라이터. 아, 저게 가버린다. 트랩.
아하이. 다른 걸 들켰다고 들키지 않으려고? 왜 굳이? 오! 성공했노. 나이스. 아, 그 아까 테이프에 피가 안 튀어 있었다는 그거 얘기하는 건가? 아, 그 테이프 안쪽에 입에 피가 안 튀어 있었다는 거? 어? 어? 그냥 해봤는데. 오! 그니까 죽인 뒤에 테이프가 붙어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치? 덕트 테이프가 붙은 건 틀림없이 코마이드가 고문당하기 전일 거야. 얼결에 됐다. 뭐라고? 이제 덕트 테이프 이야기는 됐다니까. 차라리 그럴 거면 가위바위보를 청하면 되잖아. 가위바위보까지 할 것도 없이 덕트 테이프는 고문 전에 붙여진 걸로 결정이야. 재판을 가위바위보로 진행하지 말자. 어째서 히나타의 편을 드는 거야? 너 저 녀석을 좋아하는 거냐? 초등학생이냐? 내가 코마이다 군의 입에서 덕트테이프를 떼어냈을 때 수다군도 같이 있었지. 봐봐, 코마이다 군의 얼굴에 혈흔은 덕트테이프 아래에는 묻어있지 않잖아? 코마이다의 얼굴에 혈흔은 그 녀석의 가슴의 상처에서 튄 거야. 그 덕트 테이프는 그 녀석의 가슴에 상처를 입기 전부터 붙어있던 거야. 게다가 그 덕트 테이프는 입 안쪽으로 많이 꾸겨져 있었다고. 분명 그는 덕트 테이프 아래에서 필사적으로 입을 움직이려고 한 거 아닐까? 오히려 그 덕트 테이프는 비명을 지르지 못하게 하기 위한 건가? 그렇다는 건 역시 내가 처음 말한 대로잖아. 고문이 아니라 입막음이 목적이었잖아. 하지만 이 목적이 입막음이라면 이 그렇게 집요할 정도로 괴롭힐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정말 코마이다를 증오한 거겠지요. 하지만 이 범인은 그저 괴롭히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일을 벌렸다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지. 그렇다면 제정신이 아니구만. 그 녀석은 완전히 미쳐있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어? 아니, 그냥 미친 게 아니라 거기에 상당히 교활한 녀석이라고. 사람 죽이는데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닐까? 이렇게 죽이나 저렇게 죽이나. 근데 저렇게 뭔가 격렬한 증오면서도 뭔가 되게 계획적으로 해놓은 게 또 이상하잖아. 뭔가 모순적이지 않아 저거? 사이코패스 쓴 거지. 그렇지 않고서야 현장에 불을 놔서 통째로 증거인멸을 하려고 하진 않겠지. 어디 저 애니메이션에서 옷걸이 던졌다고 싸우는 살인했는데 뭐. 그거 기억난다. 이런 게 못 일어날 이유가 없지. 그 진짜 당황했는데 그 보면서. 어? 창고의 화재는 증거인멸을 위해서 했어? 그 외에 다른 이유는 없지 않냐? 단지 문제는 그걸 어느 분이 하셨나입니다. 그 화재가 났었을 때 여기 있는 전원은 창고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 그리고 내가 창고의 문을 열자마자 안쪽에서 불이 나버렸지. 즉, 여기 있는 누군가가 방화를 했다고니 생각할 수 없는 게 됩니다만이. 범인은 우리 말고 따로 있다 일리는 없겠지. 이제 와서는 말이지만. 우연이라 해도 타이밍이 너무 좋고 말이야. 지금까지의 패턴으로 보면 여기엔 뭔가 장치가 있었다고 생각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뭔가 장치라니? 그게 뭔데?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하지만 지금까지 대체적으로 그러지 않았습니까? 역시 소니아씨 굉장히 높은 합성 능력을 자랑하시는군요. 좋았어! 소니아씨의 의견을 기초로 생각해보자고! 이걸로 좋은거죠 소니아씨? 저에게 맡겨만 주세요! 에? 그 화재의 원인인가? 그렇지. 일단 그걸 밝혀내지 않으면 뭔가를 찾으면 되는거야? 그거 판넬 도미네온거 말하는거 같은데. 그런거 같지?
있네. 아, 있네. 참 나란히 단정하게 놓여져 있더만. 흠. 점점점점점점. 던져. 던져? 던져. 던져. 뭐야 너 이거 뭔데? 오, 저거, 뭐야? 저거 뭔데? 짤랑짤랑짤랑짤랑 뭐였어 방금 저거? 방금 저거 뭐였는데? 야 저거 어떻게 맞추냐? 보이자님 쇼. 야 문 열었잖아. 어? 아! 오! 오 예상치 못한 곳에서! 그냥 문 열었잖아 하는 순간 바로 이게 나왔네. 문이 열린 게 계기가 됐다는 건 나도 찬성이야. 역시 풍합이군요. 재패니스 카마이타치군요. 아니 풍합이 아니라 아니 그거 말고 분명 모노쿠마 판넬에 쓴 걸 거야. 같은 단어 다른 의미. 현장엔 모노쿠마의 판넬이 대량으로 쓰러져 있었잖아. 이건 마구잡이로 쓰러진 것처럼 보이지만 한 줄만은 일직선으로 쓰러져 있었던 거야. 창고의 문에서 화재 현장까지 한 줄만 말이지. 그곳에 뭔가 의미가 있었던가? 분명 범인은 그 모노쿠마 판넬을 이용해서 도미노 장치를 만든 거야. 도미노라니 세워놓은 패를 툭툭 쓰러뜨리면서 노는 그걸 말하는 거지? 범인은 그 패 대신 모노쿠마 판넬을 쓴 거야. 우리가 창고의 문을 열면 문에 밀린 최초의 판넬이 넘어져. 거기서부터 판넬이 도미노식으로 넘어지면서 마지막엔 오일 라이터에서 코튼으로 불이 붙는 구조인 거야. 하지만 그렇게 큰 판넬이 쓰러졌다면 아무래도 누군가 눈치를 챘겠지? 눈치채지 않았으면 했으니까 기념품 창고에 조명을 끈 거겠지. 그 창고가 어두웠던 건 우리들로부터 도미노를 감추기 위해서였던 건가? 그리고 한 가지 더. 범인이 도미노를 감추기 위해서 한 게 더 있었지. 감추기 위해 한 또 다른 일은? 근데 뭔가 감추려고 하는 흔적들은 보이는데 다 뭔가 애매하게 감춰놨다 생각해보니까. 다 흔적들이 어찌 보면 남아있잖아 이거. 노래를 틀어놨었지. 부금. 부금. MP3 플레이어 말이지? 창고에서 울려 퍼지고 있던 찬송가는 판넬이 쓰러진 소리에 감추기 위한 거였겠지. 찬송가는 취향이었던 걸까? 글쎄. 컨셉. 컨셉? 화름. 그리고 화름. 그런가? 내가 신경 쓰인 소리는 판넬이 쓰러지는 소리였구나. 어떻게 들은 걸까 진짜? 하지만 워리씨가 위화감을 느낀 건 그 소리뿐만은 아니지. 지금 되돌아보면 창고의 문을 열었을 때도였지. 열어볼 때. 아, 그때 문에 걸려있던 게 모노쿠마 판넬이었나? 거기서 문을 열어서 도미노가 시작되어 쓰러지기 시작한 판넬이 최종적으로 라이트를 쓰러뜨려서 그렇게 기념품 창고에 불이 났을 거라 보는데. 뭔가 찝찝한 얼굴이네. 그때 오아리 씨가 말했었지. 문이 조금밖에 안 열린다라고. 판넬이 막고 있어서잖아. 그때 틈새는 아무리 봐도 사람이 통과할 만한 크기가 아니었지. 그게 무슨 문제라고? 큰 문제지. 왜냐면 기념품 창고의 출입구는 거기뿐이었으니까. 기념품 창고의 출입구가 거기뿐이라는 건 그런가? 나나미가 말한 문제라는 건 범인이 못 나간다는 얘기겠지? 문이 조금만 열릴 정도로 판넬을 밀착해줬다면 안에 있는 범인은 밖으로 나갈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러고 보니 그렇구먼. 그럼 안에 숨어있던 거 아냐? 누가 말이야? 우리는 전원 창고 밖에 있었다고. 지금까지의 패턴을 보면 여기에 뭔가 속임수가 있었다고.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사실 그게 가능한 사람은 딱 한 명 있으니까 말이야. 뭐? 그건 그 녀석 말이야? 하지만 진짜 그렇다면 이 살인은... 어? 저기 히나타씨, 그건 어떤 분을 말하시는 건가요? 그 닫혀진 창고 안에서 도미노를 설치해뒀다고 생각되는 인물. 그 가능성이 있는 건 그 녀석밖에 없잖아. 뭐... 안에 있던 사람? 본인. 코마에다라면 어때? 와리! 어? 어째서 코마에다의 이름이 나오는 거야? 그 녀석은 피해자라고. 그는 그냥 피해자가 아니었다 일지도 몰라. 어? 그냥 피해자가 아니라니 무슨 뜻이야? 코마이다 군은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였다 일지도 몰라. 자살이란 거야?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너 잊어버린 거냐? 그 녀석은 전신을 엉망진창으로 베었다고. 그게 전부 자기가 스스로 한 거란 거냐? 코마이다 군이라면 저도 모르지 않아? 그런 문제가 아니야. 그 녀석은 묶여있었다고. 아무리 코마에다 정도 변태라고 해도 자신의 양손 양발을 다 묶은 상태에선 불가능하잖아. 그렇니. 그래. 알았으면 됐지만. 코마에다 군이 스스로 몸을 묶은 방법에 대해선 이야기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 이야기할 필요라고? 그럴 필요가 있겠냐? 어떻게 생각해도 불가능하잖아. 분명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불가능하다. 하지만 뭔가를 놓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 거의 뭐 자살로 굳혀져가는 느낌인데? 그니까? 지금 자살이 아니란 걸 찾는 게 아니라 자살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는 거잖아, 이거 지금. 그치. 이발했어? 야, 그럼 재판장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근데 로프 하나가 불타 있었지? 그치, 그거를 불타 있었지. 그건 거 같아. 근데 야, 방금 그거 방해하는 게 너무 많았는데. 아까 저 부분인 거 같은데. 양손 양발이 다 묶여 있었다. 맞추는 게 문제네. 그렇지. 바로 시작하자마자면 괜찮구나. 나이스. 잠깐 기다려봐. 그 전제 자체가 틀린 거 아냐? 뭐가 말이야? 분명 그 녀석은 틀림없이 양팔과 양다리를... 아니, 양팔과 양다리가 아니었을 거야. 오른손에 로프는 완전히 타 있었어. 그거라면 묶여 있었다고 할 수 없을 거야. 그건 화재 때문에 탄 것뿐이잖아. 그전엔 묶여 있었을 거야. 화재 때문에 타버렸다. 분명 그렇게 보이지 않는 건 아니지만 그건 그렇게 보이도록 한 함정인 거야. 그걸 증명할 증거도 확실히 있어. 소매가 좀 불타 있었지? 멀쩡했지? 탄 적이 없었지, 타는 적이. 로프가 그렇게 타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녀석의 소매는 전혀 타지 않았지. 그렇게 타버렸다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부자연스럽잖아. 분명 그 로프는 미리 잘려있던 거일 거야. 마치 불에 탄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말이야. 그럼 코마이다 군의 오른손은 묶여있지 않았던 거지. 자유롭게 움직인 거지. 그랬을 거야.
히나타 대단하잖아. 넘어가야. 이딴 대사를 하게 만들고 있어. 호아이씨. 아니 그것도 이상하잖아. 얘들아. 얘 뭐 하는 거야? 재판! 재판 좀 하자. 이거. 그게 오른손에서 로프로 묶여 있지 않았다고 해도 그 오른손엔 나이프가 찔려 있었다고. 그래 우리 재판을 하자고. 오른손으로 오른손에 나이프를 찌르는 건 우리 아 그건 그렇네. 속였구만 히나타. 갑자기 세종대왕님을 돌려줘? 언제 나의 세종대왕님을 빼? 돈을 받으려고 한데다가 돌려달라니 대체 뭐야? 기다려. 방법이라면 있었을 거야. 그렇다면 한번 들어볼까? 터무니없는 소리를 한다면 세종대왕을 만배로 돌려받을 테니까 말이야. 그러니까 오른손만 자유로운 상황에서 그 오른손에 나이프를 찌른 방법. 여기서 왼손... 틀리면 이제 텅장된다. 왼손으로 했나보지. 그런가보지. 만원에 만배 1억인가? 와, 낼 수나 있어 그거? 위로 던져서. 와, 그 행운이면 던져서, 가능한가? 위로 던져서 일로 떨어진다 이야 이러고 손을 뻗는다는 거잖아. 그 행운이면 불가능하진 않나? 행운에 모든 걸 거는 거지. 진짜 엄청난데. 그러니까. 어디 달랑달랑 올려놨다던가? 그러면? 어떻게 썼을까? 아닐 거고. 그냥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으로 이렇게 내리치면 안 돼? 그니까. 그거 복사해야 되는 거 설명해? 아니야? 무언가에 고정을 시켰다면 일단 모노쿠마한테 구멍이 뚫려 있긴 했는데 패널이나 라이터는 아닐 테고 흔적 루프 그럼 나이프 아닌 모노쿠마인데 순간 불탄 루프로 나이프를 저 위에 올려서 고정해서 불로 줄을 끊었나 생각했는데 그건 너무 간 것 같고 이걸 고정용 도구로 생각을 해볼까? 쟤 근데 어떻게 고정했을까? 나중에 설명하겠지? 분영 있잖아 가운데. 아 거기다가? 어. 뭔가 그거는 일단 맞긴 하네? 그러게 구멍이 동그래서 창 고정한 걸로 쓴 줄 알았더니 난 등신대 모노쿠마 인형이다. 거기에 나이프를 고정해서 쓴 거 아닐까? 그런가? 그래서 인형 입에 그런 구멍이 나 있던 거구나. 저게 창이 아니고 나이프였구나. 그 구멍에 나이프의 손잡이를 꽂아 고정시키고 그리고 거기에 자기 손을 내려 찍는다. 그거라면 인형을 손 근처에 두면 될 뿐이고 그 인형의 의문의 출혈도 설명이 되네. 오른손에 내려쳐서 나이프에 찔렸을 때 코마이다의 피였구나. 과연 그런 방법도 있나? 한순간 진짜 모노쿠마가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말이야. 피가 나는 인형이라니 무서워. 머리가 자라는 인형 레벨에 옥할지라고. 그보다 레벨 높지 않니? 피가 나는데. 그렇게 나이프를 오른손에 찌른 후 쓸모없어진 인형을 불 쪽으로 밀쳐낸 거구나. 나쪽 캐플에 타버려주면 증거인멸도 되겠지 하고 생각한 거겠지. 코즈루씨 그거라면 어떻습니까? 오른팔의 상처는 그렇다 쳐도 아직 가장 큰 문제가 남아있다고. 코마에다의 배에 찔렸던 창이다. 한마디로
그 녀석은 스스로 창을 찔러 자살했다라는 거잖아. 차례대로 생각해보면 치명상이 된 창이 가장 마지막에 코마에다에게 찔렸을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이미 나이프가 박혀 오른손으로는 창을 잡을 수도 없고 묶여있는 왼손으로는 창을 쓰는 게 무리지. 그럼 창을 먼저 찌른 거겠지. 그대를 참으면서 오른손에 나이프를 찔러서. 참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응? 그렇게 굵고 큰 게 박혀버리면 바로 가버린다고요. 잘 못 들었습니다만. 아니 저거를 왜? 이게 뭐야? 재편하죠? 어이 적당히 들어고. 분명 그 상태로 스스로에게 창을 찌른다니 꽤나 어렵네. 나이프가 박혀 오른손으로 하는 것도 어렵고 묶여있던 왼손으로 하는 것도 어려우면 무리라는 건가? 왼손에서도 피가 좀 이상하게 묻어있었지. 그랬지. 하지만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코마이다곤의 죽음이 타살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 거. 그건 저도 동감입니다. 그렇게 잔혹한 방법으로 살인을 하는 사람이 이 안에 있다니 저는 믿을 수 없습니다. 믿을 수 없다기보단 믿고 싶지 않을 뿐이잖아. 하지만 그렇게 여태껏 몇 번이나 배신당해왔지. 그럼 이번에도. 당신은 입 닥쳐요. 모두의 방해를 하는 건 룰 위반이에요. 이 이상 계속한다면 저에게도 생각이 있으니까요. 뿌녀미가 화났다. 하지만 모노쿠마의 말대로지. 지금까지 몇 번이나 배신을 당해왔으니 이번에도 그럴지 모르지. 사사로 그냥 끝이라니 너무 형편이 좋다고 할까. 그럼 소다시니니 저희들 중에 범인이 있다고 하시는 겁니까? 물론 저랑 소니아씨는 빼고 말이죠. 소다군의 말대로 분명 우리들은 계속 찾기만 했었지. 하지만 난 또 속는다고 하더라도 역시 모두를 믿고 싶은걸. 몇 번이나 속는다 해도 그래도 난 모두를 믿고 싶어. 나도 범인은 없다고 생각하고 싶지만 역시 자살은 있을 수 없잖아. 정말 그럴까? 하지만 너도 말했었잖아. 그 상태에서 스스로에게 창을 찌르는 건 무리라고. 어렵다고는 했지만 무리라고는 안 했는데. 뭐? 그 창을 스스로 찌를 방법이라면 뭔가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어떤 방법인데? 그건 모르겠어. 어우 당당해. 모르는 거냐? 나 혼자선 무리니까 모두 힘을 합쳐서 생각해보자. 지금까지도 그렇게 극복해왔으니까. 모두 힘을 합쳐서. 그렇지. 우리들은 그렇게 지금까지 몇 번이고 위기를 넘겨왔어. 그러니 이번에도 좋아. 해보자. 모두 힘을 합친 걸까? 히나타가 엄청나게 캐리를 한 걸까? 왼손에 혈은 있네. 내가 봤을 땐 그 창 끝에 줄 잡고 있다가 논 거 그런 거 그런 느낌인데. 그런 거 그런 걸 했지. 저 불편해 보이는 줄이다 이러고 얘기했던 그거. 와, 저 누르려 그랬는데 15초 까였노. 어, 와, 이놈들. 와. 오! 야. 왼손 나오자마자 쏠라 그랬는데. 갑자기. 잠깐 있어봐. 아직 왼손의 가능성을 제끼는 건 성급하다고. 어째서야, 이미 왼손은 묶여 있었다고. 하지만 그 왼손엔 조금 신경 쓰이는 곳이 있었다고. 손바닥에 혈흔인데 뭔가 묘한 혈흔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 혈흔이 묻어있는 건 손바닥 아래쪽 뿐인데 그 앞은 부자연스럽게 끊겨있었지. 피가 튀었을 때 거기까지만 묻은 것 뿐이잖아. 손바닥의 혈흔의 설명은 그걸로 끝인지 몰라도 부자연스러운 혈흔은 그것뿐만이 아니야. 봐봐, 손등에 손가락 두 번째 관절 부분에도 피가 묻어있잖아. 분명 부자연스러운 혈흔이지만 그게 어쨌다는 거야?
조금 상상력을 써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지도. 손바닥과 손등에 그런 혈흔이 묻는다는 건 피가 튀었을 때 왼손은 어떤 상태였을까? 코마이다의 왼손은 어떤 상황이었었지? 잡고 있었는데 이 딱 주먹 쥐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 피가 튀었을 때 그 녀석의 왼손은 잡고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 손바닥과 손등에 그런 부자연스러운 혈흔이 남은 거겠지. 그렇게 되네 지금 해보니까. 설마 자기 꼬리를? 그게 아니라 창을 쥐고 있던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니 호마이더 군의 왼손은 다른 곳에 비해 상처가 얕았지. 창을 쥘 악력을 남겨두기 위해 일부러 상처를 얕게 한 걸지도 모르겠네. 하지만 묶인 왼손으로 창을 잡는다고 해서 스스로 찌르는 건 무리라고. 그렇지, 그게 문제인 거지. 저기, 나나민 어떻게 생각해? 설마 졸리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 어떻게 알았지, 졸린 거? 이럴 때는 좋은 각도에서 몇 번 치면 된다고. 낡은 팁이랑 마찬가지야. 안 돼! 목 뒤를 쳐. 안 돼! 아, 떠올랐을지도 몰라. 에? 진짜로? 역시 코마이다 군이 창을 집었던 건 틀림없다고 생각해. 단지 그 창의 어느 부분을 잡았는지가 중요했던 거야. 채찍 부분. 순간 채찍 부분이 저게 뭔 소린가 했네. 뒤에 있던. 그런가? 코마이단 창의 자루 부분이 아니라 거기에 달려있는 채찍 부분을 쥔 거 아닐까? 채찍의 끝부분에 분동이 달려있는데 혈흔은 거기에 묻어있었어. 그것도 분동과 채찍의 연결 부위에만 끊겨있는 듯한 형태의 혈흔이었어. 그 끊겨있는 부분의 크기는 딱 사람의 주먹 정도 크기 아니었나? 아, 그런가. 코마에다가 왼손으로 쥐고 있던 건 이 부분이었구만. 그래서 원래라면 여기에 묻었을 피가 코마에다의 왼손에 묻어버린 거야. 그래서 어째서 창의 어디를 잡았냐가 중요한 거야. 채찍 끝부분을 쥐고 휘둘러서 자신을 찌른다 같은 소리는 안 하겠지? 거기에 모든 수수께끼를 푼 단서가 있는 거죠? 그렇죠, 나나미 씨. 왜 내가 팀플 조정된 것 같냐? 너네가 생각 좀 해줘. 죄송합니다. 그렇게 딱 좋게 탁탁 수수께끼가 풀리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코마이다는 왼손으로 창에 달려 있는 채찍 부분을 쥐고, 그걸 어떻게 하면 그 녀석의 배에 창을 찌를 수 있는 거지? 나. 6명의 조별과제에 조장이 2명일세. 아, 막혀버린 것 같으니 티타임이라도 할까요? 여기 티타임 가능해? 가능해 여기? 모나코마 커피 좀 타면. 이쪽은 홍차. 오히려 이럴 때는 무작정 결론을 내리지 말고 한 발자국 앞을 생각해보는 작전은 어떨까? 긴 작전이구만. 한 발자국 앞이란 건 무슨 의미인가요? 일단 코마이더 군이 찌르기 직전에 창이 어디 어떤 상태로 있었는지 생각해보는 건. 어떤 상황이냐니? 코마이더 누운 상태로 묶여있었고 창은 복부에 꽂혀있었으니까 그 직전이라면. 그런가? 설마! 코마이더에게 찔려있던 창의 상태, 게다가 코마이더가 채찍 끝부분을 쥐고 있었던 사실, 이걸 연관지어 생각해보면 코마에다에게 찔리기 직전에 창이 어디에 있었고 어떤 상황이었는진 분명 알 수 있을 거야. 어? 아! 화이팅! 가자! 화이팅! 이런 때가 왔군. 와! 잠깐만! 야! 와, 거의 눈앞에 올 때까지 안 나오네. 없다가 갑자기 튀어나오는지. 너무하네. 엄청난데. 첫 번째 됐다. 질문. 창은 어디 있었나? 코마이더의 위겠지? 그러니까.
채집은 왼손에 쥐고 있었을지언정 창은 이쪽에 있었지. 그니까 그게 뭐죠? 우와! 이제 움직이는 애들도 나오네. 와우. 쟤 뭐야 얘 뭐야. 야 너무하네. 당해봐라 이러고 그냥 던져놓은 것 같은데. 와우. 와우. 우와 오, 야 이거 어떻게 피했냐. 정말 쿠마이다의 위에 있었던 것은 천장의 대들보. 아 그래 대들보. 으엥? 하! 와! 야, 해봐야지. 아이씨! 와! 야, 이건 진짜 어디 한번 당해봐라! 이러고 던져놓는 건데, 이건. 안 당할 수가 없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던져놨는데. 마지막 질문을 해줘! 와라! 천과 맞다. 천장 이 두 가지를 연결하는 물건은 채찍이겠지. 채찍이겠지. 이러고 지금 보너스. 잠깐만 이게 뭐야 나오는... 끝이 아닌가? 어 뭐야 뭐 뭐야 갑자기. 아 다행이다. 아씨. 안 그래도 보너스 이러고 더 나오면 어떡하지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아 플래그를 세워버렸네. 아야 미안하다. 이게 플래그가 될 줄은 몰랐다야. 누워있던 코마이다에게 찔린 창은 그 직전에 코마이다의 바로 위에 수직으로 있었을 거야. 수직이라니 공중 말이야? 코마이다 씨가 그걸 혼자서 해낸 거라면 이 염동력인가요? 그렇다면 그 인정하겠지만 아마 실제로 그는 바로 위에 있던 천장에 대들보를 썼을 거라 생각해. 아마 코마이다는 천장의 대들보에 채찍을 걸고 거기에 지렛대로 사용해 창을 자신의 바로 위까지 끌어올린 거야. 이 상황에서 손을 놓으면 창은 바로 아래에 있는 코마이다에게 찔리게 될 거야. 대단하다 진짜. 천장의 대들보에 얇게 빨간 손이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건 그것 때문에 묻은 것 같구나. 분명 채찍에 묻어있던 혈운이 천장의 대들보에 스칠 때 묻은 거겠지.